특급 에이스들이에요. 특급 에이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유해조수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멧돼지 사냥 가는데 저희가 또 동참하게 됐습니다. 미키왕수 TV에서 멧돼지 사냥 미키왕수입니다. 다음에 게니알티 네. 얼간이 둘티비 여기 왜 있으신 거예요? 나 단양띠 리띠리야. 나 단양띠 리띠리야. 그럼 뭐 하시는 분이죠? 아, 저는 식당 사장입니다. 아, 식당. 단양 회수산? 예. 예, 거기 사장님이. 네. 오늘 멧돼지 사냥할 때 이제. 근데 형 지금 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못 따라올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요. GPS 목줄을 위치 추적기 이거를 차고 이거 짖으면 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까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전부는 여사님과 함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걔 사람은 절대 안 물죠? 안 물어요. 안 문다요. 아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와. 와. 지금 이게는 무는 게예요? 쫓아가는 게예요? 아, 썰게. 옆에서 쳐. 짖는 게 같습니다. 저희는 다 썰게. 와. 사람으로 치면, 존 존스 같아요. 어. 와. 야, 이거 벌써 지서가지고 돼지 다 도망가겠다. 벌써 지서 돼지 다 도망가겠다. 아, 그래. 네. 그럴 수 있네. 싸움도 잘하고, 예, 무는 물기도 물고. 우와. 어 옆에. 오, 옆에 좀 잘 잡았어. 와. 와. 소름도 돋다 진짜. 우와. 우리한테 관심이 없네 아예. 아 진짜 이거 안돼. 아야야 안돼. 아니, 개 있을 때 안 된다니까. 개 없는 데서 안 돼. 멧돼지가. 논다니까, 진짜. 이거, 야, 옷도 시커매가지고 이거 쓰면 완전 멧돼지. 그렇죠, 완전 멧돼지지. 그래갖고, 이렇게 있어, 봐봐. 진짜 돼. 아이, 개 있을 때 안 돼. 무서워. 어. 선배님. 뭐? 이게 진짜 리얼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아닙니까, 선배님? 뒤에. 오늘 겁나가지고, 선배님. 멧돼지 사냥 가능하시겠습니까, 선배님? 멧돼지. 와, 오씨. 간다. 와. 선배님, 이런 체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옛날 한번 해봤지, 방송으로 한번. 아. 오늘 두 번째. 몇 시간 걸리셨어요, 그때? 그때 한 몇 시간 걸렸지. 그때 갔을 때. 네. 그 개가 멧돼지 사냥하러 갔는데. 네. 그 개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개 주인이 나중에 개를 또 찾으러 갔어. 아, 멧돼지를 찾으러 간 게 아니라 결국에 개를 찾았어요? 어. 결국에 못 찾은 거 알고 있어. 그때는 위치 추적기 없었거든. 아. 아니, 저 개들이 네. 우사인 볼트 이 스피드랑 그다음에 그 브롱레스너 아니면 막 다니엘 코미어 이런 진짜 등치 큰 싸움 잘하는 사람과 이제 이렇게 교배를 시킨 거예요? 그런 느낌이야. 진짜 네. 빠르고 엄청 손 동작이 다시 한번 해보죠. 왜? 어떻게 하셨다고?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죠. 음란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해야 된다. 지금 떡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 길이 없는 곳으로 올라와 더 힘듭니다. 와. 이거 한번 가보시죠. 아니, 멧돼지 잡는 게 우리부터 잡겠다. 야. 형, 이거 좀 짤면 안 돼요? 노란 거? 이거 멧돼지 잡으면 작게. 잡는 순간에 바로 작게, 진짜로. 이거 지금 제 나름대로 제 트레이드 마크로 두고 있는데. 와,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산책로에 있진 않겠죠, 아무래도. 거의 한국판 베어 그릴스인데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릴 베어스인데 이렇게 하네. 아니, 베어 그릴스인지 몰랐습니다. 이름 까먹었어요. 차라리 오비 베어스나. 두산 베어스 이게 낫지 않아? 출발한 지 20분 만에 일행을 놓쳤습니다. 체력보다 이 정도면 체력이 좋답니다. 딴 사람들 다 퍼져요? 그럼.
얘네들 그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얘네들도 힘든 것 같은데. 같이. 어. 쟤들도 힘들어하네. 뒤에 돼지 한 마리 온다. 아니 응가한 거죠? 응가 있죠? 아니. 응가 있잖아요. 아 진짜로 그냥 물 뒤지로. 아니 거짓. 거짓 갖고 얼굴 좀 닦아. 아니 솔직히 하늘에 맹세했고 응가했어. 안 했어. 솔직히 하늘에 맹세했고 응가했어. 안 했어. 에이 응가했네. 멘트 한 마디. 응가만 배 아파가지고 응가했어. 얘네 물 주려고 물 갖고 다니는 게 더 많이. 물 안 주면 산에서 빼도 있네. 애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형 똥 두고 잘 닦았어요? 뭐를? 나 안 썼어. 에이 저기서 뿌직뿌직 소리 나는데. 아예 안 썼다니까. 죽여줘? 예, 경치 끝내줍니다. 경치 끝내줘? 예, 이쪽에, 오른쪽에. 이거 밑으로 해서 너네 인생도 한번 끝내볼래? 어때? 저 휘파람 부는데 갑자기 부호 형이 빡 하고 뒤에 차 올라오면 대박 아니야? 저기 하는 거 아니야? 일로 와. 우리를 멧돼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와. 냉수가 지나가는 거야. 놀랬어? 아, 그 놀래기 치는 타이밍이 너무 잘하네. 돼지똥. 그거 돼지똥 아니에요? 돼지똥. 돼지똥 아니고 아까 형님 똥 같은데. 아니라니까 하지 마라. 아니라니까 하지 마라. 이미지 이상해. 이미지 이상해. 어딘 먹지도 않았어. 뭐야? 어딘 먹지도 않았어. 뭐야? 아니 내려가자고. 아. 왜? 아니 그냥 이쪽으로 지름길로 내려가서 계곡이나 가자. 힘들어요? 아니 안 힘들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 뭐 할 거야 이쪽으로 가봐요. 1km 남았다는데. 뭐래요? 아 올라온다는데. 이제 계좌 계속 더 잡는데요? 계좌 보내 계좌. 힘들어요? 안 힘들어. 근데 아 지금 또 배 아파요? 아니야 배 무슨 배가 아파. 아니란다. 아 그냥 내려가자. 아 배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아니요. 아 그냥 가면 좋겠네. 하늘에 맹세코 산에서 응가하지는 않았죠? 안 했어. 그러니까 하늘에 부처님 다 맹세코. 안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 맹세코, 하느님 다 맹세코, 온 자기 자신의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걸 다 걸고. 아니 배가 아픈데 어떻게 그래요? 그래 쌌다. 그래 쌌다. 웃기려고 한 게 아니야 진짜죠? 쌌어. 야 빨리 내려가자. 또 배 아파요? 아니야. 아니 여기 사냥 그만하자니까. 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왜? 아니야. 아니, 나는 진짜 지금 내려가고 싶어서 그런 거. 뭐 벌레 물리셨다. 어, 목이 안 들었고. 나 이제 촬영 그만하고 빨리 가자. 아, 형이 이거 멧돼지 사냥 이거 소개시켜 줘 놓고서. 아. 저 사람 똥을 싸도 다 비벼 지금 몸 막 다 비벼 놓고 막. 어우, 냄새 엄청나지, 이게. 예, 똥냄새랍니다. 그치? 예. 돼지 똥냄새가 사람 똥냄새거든요. 돼지 똥냄새가 사람 똥냄새거든요. 아, 사람 똥내요? 그럼. 똥, 개가 똥도 막 비벼요? 그럼, 막 비비지. 똥꼬링 내라는. 오, 이게 왜 이래. 아, 뭐, 이리 와. 지금 망연자실 하고. 응. 똥 냄새는 나요 진짜 걔한테서? 나네. 근데 왜 나한테 물어보고? 근데 왜 나한테 물어보고?
봤어? 저도 한 모금만 먹겠습니다, 형님. 아, 머리야!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넌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배경이 너무 예쁘다. 하지만 성급한 나의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십시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얼굴은 배윤데.